자, 지금 최지원 기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그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이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야당 이번 법안 발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한동훈 대표는 바뀐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취지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 특검법을 반영한 거 아니냐면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이 지금 네 번째 특검 법안이죠.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는데 저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제 후보 4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압축을 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정하게 되네, 임명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만약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재추진을 요구를 하면 그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쇼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등이 추천하는 두 명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제3자 추천안하고는 전혀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예. 제3자 추천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했던 역할을 제3자인 뭐 대법원장이 수행하든지 네네. 아니면 변협이 수행하든지 이런 취지의 특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검안은 이전에 민주당이 처음에 21대 때 냈던 것도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변협에서 추천을 4명 하면 그다음 민주당 등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그 구조하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미뤄짐작컨대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그 제3자 특검 안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예. 이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 같은 거예요. 아. 아니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풀을 만들고 그 풀에서 본인들이 2명을 골라가지고 근데 고른 데 있어서 만약에 풀이 좁다. 이 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풀을 만들어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을 고른다는 거하고 뭐가 틀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주장했던 그 안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 이거는 글쎄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좀 장난치는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글쎄요. 제3자 특검 아니라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도 장난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한반복 이런 뭐 비투권을 또 거기 넣은 것도 장난치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특검이 세 번째 특검 안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검 안에 따르면 뭐 연장 대통령이 일정 기한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피해 연장자가 또 자동 임명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수정법을 언젠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여기에 낚시를 했는데 딸려오게 되면 그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그걸 다 반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무늬만 제3자 특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포함하자고 했던 이 제보 공작 의혹 이것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특검이고 저 내용도 빠졌고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갔던 법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왜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됐잖아요. 예.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도 얘기가 안 됐고 예. 제안을 했더니 거기서 수용도 안 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한동훈 당대표가 소위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예. 제안한다면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내세우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 공작 의혹 같은 경우도 같이 늦차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소위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 또는 총선 공약에 따라서 제3자 추천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뭔가 좀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동훈 당대표가
안을 내세요. 내시면 국회 내에서 대안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는 거죠. 네네. 대안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도 안 내면서 소위 왜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했던 안대로 안 냈냐고 민주당한테 제기하는 건 네네. 전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도 실제로는 무슨 협상을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네네. 오히려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국민에게 약속한 한동훈 당대표가 이걸 실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은 좀 약간 좀 사실과 다른 게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주장했던 걸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제3자 추천,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제3자 추천 법안을 냈으니 논의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제3자 추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제3자 추천안이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스스로 이거 당신들이 원했던 제3자 추천 아니니까 예. 이거 받아라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거 아니다라는 주장이지 저희가 주장한 거를 재보공작 넣어달라 이런 말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예. 다만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그런 말에 따르더라도 안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먼저 여쭤볼게. 그렇다 그러면 그 지금 그 이 제3자 특검에 대한 뭐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내 기류는 어떤 거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당내에 많은 분들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 네. 이전에 그 당의 원칙이었던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네. 그렇다면 그때 특검을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특검을 고려할 그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였고요.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였고. 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 입장도 아직까지는 이제 제3자 특검안을 본인이 고소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주당의 저런 행태를 보면 특검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의지가 없다. 아. 그러면 이거는 정쟁용이다. 소위 일각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인식도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시는 게 아닌가. 일단 공수처 수사 때까지는 특검을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식이 약간 바뀌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공수처 수사 나올 때까지 특검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일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카드를 내놔달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내놔라. 한 번도 내놓지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안을 내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쇼핑할 생각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아이쇼핑 수준이에요. 살 생각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면요. 소위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씀하신 안이 나와야 토론이 가능한데 안을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민주당이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내고 있는 특검안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판판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안을 내놓으세요. 안을 내놓으시면 그때 토론이 가능한데 예. 안을 안 내면서 네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때 토론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거는 이 정당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당 정당 개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의회를 거쳐서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당내 입지가 상당히 강한 분이라면 뭐 제가 거기다 수식을 붙이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어떤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저 한동훈 대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아,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의원들이 많이 동조를 해야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일단은 믿고 네.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간은 뭐 정해주는 것이 신뢰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당내 상황이 민주당과 다르다 뭐 이런 상황도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잠깐 해보죠. 한동훈 대표로서는요 공언했던 특검 발의를 추진하기로 하기도 이제 철회하기도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구미를 방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까지 방문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뭐 짧게 좀 논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현안 갖고 당대표 회담을 했는데 예. 이 당대표 회담에 본인이 기대했던 것 같은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아니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원 운영 자체가 원활치 않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 여론을
국민 지지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예. 의회 내에서 의석 구조상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가 없다. 네. 폭주하는 민주당을.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려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 가장 국민의힘에 사실 전폭적 지지를 주어왔던 TK 지역부터 방문해서 예. 그쪽부터 지지를 제고하는 이런 저 전국 순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민주당이 폭주하는 저 사실은 이제 반헌법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의회 내에서는 계속 끌려다니면서요. 불만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야가요.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의할 때 핵심은 두 사람입니다. 예.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니까 다 충한 거예요. 서울에 보면 전두환이가 현재 방첩사령관이고요. 예. 그다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요 세 명 실행의 세 명의 주체 중에 두 명이 충한 거잖아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요? 저한테도. 예. 예. 야당이 지도부부터 모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다. 증거도 있죠. 다 헛소리잖아요. 그 수준 이상의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약간 뭐 비꼬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제 이제 무슨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전체 회의다 아니면 대변인의 논평이나 뭐가 또 나올 것 같처럼 예상을 했는데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어떤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전 참 김재원 최고는 계속 보면 참 말 참 곱게 하세요 보면. 곱게 합니까? 예. 아니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예.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실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토론하지 말아야죠. 국회에서 예를 들면 폭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냅두세요 그러면. 실성하신 집, 실성한 집단이 뭐 폭주라든 말든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집권 여당이 매번 싸우려고 하십니까? 어떤 통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국정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매번 싸울 생각만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그러든 것은 아니고요. 예. 충분한 경고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소위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고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문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계속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말씀하신 제보 문제 계속 제기하시는데 증거를 대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황 증거라도 있고 뭔가를 정황 증거는 뭐 많이 나왔던 거죠. 예. 아,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입으로 예. 대통령 입으로 사회 곳곳에 방구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 항전의 의지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자기의 경호처장,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를 했는데 자기의 경호처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부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위 경비 계엄 같은 경우는 검토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고 수집한 자료가 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땐 조금 수그러든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고 이건 네. 국민을 향한 이제 거짓 선동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또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요.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을지국무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예. 그건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가정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훈련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훈련은 가정적 상황을 토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또 핵 공격을 가정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해서 계엄을 검토했다. 전 글쎄요. 그건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항상 보면 이 민주당은 먼저 탄핵도 그래요. 탄핵 발의해놓고 증거 수집을 하잖아요. 아하. 아니 증거 수집돼야 탄핵을 하는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탄핵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탄핵 발의해놓고 심지어 결의해놓고 나서 의결해놓고 나서 증거 수집해요. 그러니까 기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사 탄핵도. 네. 그다음에 이 계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황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해놓고 증거 수집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다면 이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뭐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어떤 분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김재현 최고가 적절치 않죠. 그런데 예. 실성을 갖다 이거를 갖다 번역하면 정신나간이에요. 그럼 누구 아까 그 계엄령 말씀하신 분은 집단 국민의힘 정신나간 집단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에 예.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시죠? 그 두 분 다 부적당하지만
이 주고받고 이런 수위들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다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터를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엄령 마지막 말씀드리면 예. 이 지금 충안고로다 뭐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채웠다고 해서 계엄령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성의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건의할 수 있다요. 자, 건의하면 누구한테 건의냐? 국무총리한테 건의해요. 국무총리는 충안고입니까? 그럼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걸 안 들어주면 계엄이 안 돼요. 그다음 국무회의에 다 참석하신 강료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연서해야 되는데 그 강료들 다 충안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성의 오류 갖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예. 이게 글쎄 공당의 지도부가 할 말인가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의심도 못하냐라고 반박을 하는 정성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그 발언이 과연 국가의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하실 일인가요? 그러려고 뽑아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아니 주관적인 의심이라는 건 객관적 의심이어야 되는 거죠. 팩트가 있어야 된다. 정황적 증거가 있는 의심이야 그게 어떤 공무원의 의심인 것이지 그냥 예. 주관적으로 어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 아니냐라고 공개적 발언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죠? 저는 그 정성 의원님 사실 제가 뭐 존경하는 분인데 예. 글쎄요 정성 의원님이 그런 맥락을 제가 전체적으로 못 봤지만 저 말만 보면 뭐 진영 옹호적 태도가 있겠지만 예네.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부적절하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그냥 마구마구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구마구 저희가 막 해도 돼요? 이런 의심 있다, 이런 의심 있다? 아하.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 1심 선거를 1심 선거가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 앞두고 좀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밖에 지적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국민의힘의 비판의 내용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계속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례는 있는 거예요. 예. 2016년도 추미애 당대표가 또 계엄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2018년에 확인됐습니다. 문건은 실행이 안 됐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 선동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 기자한테 병원에 가봐라. 지금 의료 대란 발생한 거 현실로 다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문회를 봤더니 외압 의혹이 사라졌다. 아니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본인 부인에 대해서 환기조사했더니 별 문제 없다.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거짓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 빼고 기획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집이 돼서 재판관에 압력을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예.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1심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1심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1심에 나와서 유죄가 나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다. 예, 짧게 말해. 예, 교수님 그 말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자, 어떤 계엄에 관련된 것은 아예 징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석과 관련돼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징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건이 나와가지고 이전 2016년도에 작성됐다는 거, 2017년에 작성됐다는 거, 예.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했다는 거, 그럼 문건이 나오게 되면 그 문건 관련돼서는 이게 실행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대비용인지 이거에 대한 논박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세금방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경찰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수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응급실 문제도 그래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표현의 여지가 재량 범위 내에요. 그런데 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엄에 대한 징후가 있습니까? 문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보는 상상력이 아니라 팩트여야 한다는 거. 팩트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 백서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전 영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일단 야당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폐륜 수사라고 비판하자 여당에서는 그럼 은혜를 갖기 위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전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이제 2020년 이 사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3년도 9월달부터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네네. 올해 5월달에 민정수석, 그다음에 서울지검장 바뀌면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예. 수사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밖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역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수사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야 문제를 떠나서 네네. 저희 정치검찰이 이렇게 수사 행태들을 외부에 흘리는 것들을 보면 네. 매우 정치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엄에 대해서 증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내용 가지고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흘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안 좋은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 만약 검찰총장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게 사실 수사 관련돼서 저렇게 그 법사위원장부터 해서 수사를 뭐 이 폐륜이니 은혜니 글쎄 정치법부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폐륜 은혜 이런 거 안 하려면 봐주기 수사해야 되고 더 심하게 해야 되고 이래나요? 네. 그러니까 수사는 조작 수사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오히려 예. 여론이나 민주당의 저런 시각을 반영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올 텐데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대로 처분할지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부터 난관에 부딪힐 텐데 어쨌든 본인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보고만 예. 받지 말고 4장 5장짜리 보고서가 아닌 본인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고 판단에 본인의 의견도 보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수사 사안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죠. 어제 열린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의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끝내 청문회가 파행을 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립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저 잠시 정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그 개헌하자마자 이제 저렇게 이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레닌에 비댄 이 여당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문회에 파행을 했죠. 글쎄요, 그 파행 책임을 서로 이제 돌리면서 또 장애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문회 할 필요 있나요? 아, 글쎄요, 청문회가 본인들이 그 국민과 보는 본인 단독 청문회 같아요, 의원들이. 네. 예를 들면 밈을 만들거나 좀 쇼츠를 만드는 이런 청문회 같은데. 그러니까요. 강선영 의원이 저 사실을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동적 정치를 한다라는 의미는 제가 어렵게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맥락이 지금 없어요. 네네.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 자격 문제를 저기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나 보이고 본인의 읽은 책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주변 의원들하고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저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청문회에서 저건 이제 상당히 부적절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민주당에 제가 여기서 옮기기 뭐하지만 그런 발언도 상당히 부적절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 의장께
대표께서 예. 상임위원장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자정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정결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뭐 극단적 발언, 정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할 필요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니 뭐 이런 막말 때문에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갖다 아, 파행이 계속되니까 청문회를 검증도 안 되고 국민들이 예. 바라볼 수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때문에 뭐 화는 나겠습니다만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 국민들이 예. 볼 때 청문회 취지가 다른 대로 가게 만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선영 의원의 발언도 제가 보면 네. 자 말씀하신 맥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혀 비교 대상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는 측면이 있고 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회를 장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의석을 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국민이 부여한 국회 의석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의 싸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 문제의 본질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장관이 그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문회 본질을 훼손시켜서 오히려 소위 인사청문 대상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비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비공개. 네, 왜냐 카메라를 끄면은 저런 제가 볼 때 무리한 밈이나 쇼츠를 만들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문회 진짜 의미를 찾는 그런 제안도 좀 해주셨는데 좀 바뀔 수도 있으면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